주식 투자의 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책.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네, 우리 참 국내 증시가 해외발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시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발 총선에 굉장히 활짝 웃었던 게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스페인발 악재가 터졌어요, 장우 씨.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길어야 하루 이틀, 그리스 호재는 하루 이틀밖에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이 아니라 계속 오르락 내리락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예, 그래요. 방송 노조원인데요. 그러니까 띠 하나 드릴까요? 네, 주십시오. 예, 뭐 이따가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스페인 국채 금리 급등한 게 문제가 됐어요. 네. 김수용 씨 몇 프로까지 오른지 아세요? 아, 7%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 7.15%까지 상승을 했는데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장우 씨? 김수용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스페인 유럽 쪽은 김수용 씨가 강합니다. 네, 스페인이 이번에 그 유럽 8강에 올랐죠. 네. 네. 그렇죠. 예. 특히 재밌는 건 그리스와 독일이 8강에서 붙는 거. 네, 그리고 어제 않습니까?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경기에서 호날두가 또 골을 하나 넣은 거. 죄송한데요. 네, 참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 크죠. 에리나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요. 아,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 그만큼 스페인이 돈을 구할 때 이자를 그만큼 많이 물어야 된다는 얘기여서 보통이 7%가 넘으면 다 구제금융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이 또 구제금융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거리였었죠. 한마디로 이런 분위기를 정리해보면 꼭 뭐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김수용 씨가 느끼기에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이런 것 같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는 비유도 좋아요. 네? 비유도 좋아요. 비유요? 네. 네. 임금 능기는 당나귀기. 그거는 뭐예요? 아,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했어요. 자, 장우 씨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 요즘 시장은 비유로 하지만 어떤 시장? 예, 뭐 벼룩 잡을래다가 초가상관 다 태운다. 벼룩은 누구예요? 벼룩은 유럽. 그럼 초가상관은? 초가상관은 우리 집. 에이구,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일희일비하는 장세, 장우 씨의 말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가는 것 같더니 다시 갇히고, 가는 것 같더니 다시 갇히고, 소위 이러다가 또다시 박스권 장세를 맞게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뭐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요 정도에서 어제 그냥 팔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아무리 다잡아보지만 흔들리는 마음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공 투자 전략,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1부는 제 옆에 계시는 두 분, 김수용, 장웅 씨가 각각 실전 중심의 서바이벌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1부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2부, 오늘 고종현 전문가가 투자의 매매의 기본기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2부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용 씨, 네. 참여 방법은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 장세,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세에 요 종목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 될까요? 라는 궁금증. 네. 뭐 여러분들의 주식에 관한 모든 고민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1900까지 왔는데 혹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짤 때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종목에 관한 그런 질문들 좋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방송 중에 나왔던 종목에 대한 매수 희망 그런 상담도 저희는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지금부터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으로 먼저 상담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옮겨서 주식쇼 스트랙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주식 시어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 씨에게 훌륭한 멘토링을 해주시고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신 듯한데요. 소개 먼저 해드립니다. 한만식 김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오래간만에 뵙니까 또 기분이 좋은데 두 분의 장기 잠시 후에 소개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룰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우리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1억 불리는데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의 멘토님 한만식 전문가님 맞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한만식 전문가입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보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장우 씨의 멘토님도 만나볼 텐데요. 발빠른 수익을 잘 내주신 분이시죠? 일단 2주 동안 네. 네, 목표가를 3일 이내 두 번이나 달성하신 멋진 부산 사나이. 네. 네, 부산 하면 또 롯데 자이언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김지훈 전문가는 해태 타이거즈. 네, 장우 씨도 부산에 갈 거죠? 소개해 주세요. 네,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 수표. 단기 수익 매매의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 주식 배틀 1억 쇼 진행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볼 텐데요. 자, 6월 초에 가만 보면 180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한 2주 전, 3주 전에 생각해보면 1800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스페인이다, 그리스다, 호학제가 겹쳤지만 결과적으로는 1900까지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대규모로 파는 모습은 좀 사라진 듯한데 한만식 전문가님이 이제 올라올 거다, 올라올 거다 결국 맞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예. 예전에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특히 5월 달에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과거 사례를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 과거 사례를 쭉 보게 되면 보통 한 20일 급락이 나왔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왔다 갔다 정도 하게 되면 20일선이 우상향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요. 우리나라 증시 V자 급반등의 과거 사례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차트 가지고 잠깐 보시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일비 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좀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사례 잠깐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대비해서 21선이 우상향되는 게 보통 보시게 되면 뭐 17일 또 여기는 한 18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뭐 29일 좀 길게 걸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달 저점 대비해서 어제 21선이 우상향이 돼가지고 2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이제 특별한 뭐 계속 악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900 터치가 된 부분이고요. 이게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되고 바닥 대비해서 2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웬만해서는 이런 그 60일선이나 120일선 부근, 뭐 1930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강세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뭐 오늘 그 스페인 국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환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이 드디어 이제 이번 문제로 해서 1160원 이하로 내려왔다는 부분. 환율이 1150원 이하 쪽으로 또 내려오게 되면 이제 61선 부근 정도인데요. 지수 1900 안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환율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 매도 또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 바닥 부근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어제 3000억 오늘도 한 1800 정도 들어오는데 환율이 더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에 또 하나 요소는 시장의 베이시스가 지금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오늘도 보게 되면 2.59 상당히 콘덴고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최근 차익 비차익으로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자체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지금 시원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상당히 많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 주식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좀 계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 주식 사고 있고 선물은 이미 이전에 지금 강하게 샀기 때문에 선물로 같이 사버리게 되면 지수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주식을 비싸게 사게 되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서 좀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적으로 봤을 때 1950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 이상 자체는. 그래서 과거 사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과 관련돼서 이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대로 좀 참고 계시자. 뭐 이달 말까지는 좀 가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30, 50 충분히 가능한 시장인 것 같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 포트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다가 말씀하신 그 포트 교체를 시작할 때가 지금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나중인지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바닥을 다지고 지수가 낙폭가돼서 일정 올라오기 때문에 네. 웬만한 종목은 다 올라옵니다. 그 문제는 네. 그러니까 1930이나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다 또 똑같이 올라올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만일 약간 박스에 대한 지금 우려를 아까 하고 계신데 네. 시장이 박스로 가든 위쪽으로 올라오든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건 정리를 두시고 네. 박스로 가든 위로 가든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게 되면 중요한 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2사분기나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반드시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이 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정 1930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 4분기 이제 어닝 시즌 발표가 7월달부터 될 텐데요. 2, 4분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이 상당히 좋느냐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 실적이 뭐 30% 50% 증가하는 기업 쪽으로 종목을 좀 점진적으로 좀 바꾸자.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따가 또 한만식 전문가님이 김수용 씨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김준 전문가님, 기술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중 바닥을 찍고 조금 위쪽으로 돌리는 중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향성을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른 건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까지 나와서 현재 뭐 지수 상하, 단기 박스권 상으로 잡아놓고 제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오늘이랑 그 이틀 정도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을 위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 뭐 상승이니 하락이니 그렇게 뭐 물어들 많이들 보십니다. 근데 여기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단순히 박스권 상단 위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한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단기 박스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상승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중 바닥이니 이런 말보다는 단기적인 박스권에 있다가 첫 번째 상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종목이나 뭐 지수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올라가거나 여기서 만약 상승을 이어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세가 급증하게 되면 오히려 지수 같은 경우도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란 건 간단히 생각하면 매수세가 많게 되면 올라가지만은 그리고 매수세가 많으면 올라가지만은 매수세가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있다가 요 밑부분 있죠. 지금 현재 구간 밑부분에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는 폭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성을 잡고 나서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을 건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6월 말 7월 초에 지수에 민감한 종목을 건드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확인하는 시점이지 섣불리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단기 낙폭주나 종목들이 차별화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수에 대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낮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를 체크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해 나가시면 오히려 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사실 앞서서 한만식 전문가님이 이제 슬슬 2분기 실적 또 3분기 실적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호실적 종목을 좀 피킹해서 가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종목 선정 기준을 꼭 하나만 언급하신다면요? 일단 뭐 물론 실적도 좋고 성장도 좋지만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완전하게 방향성이 기업들이나 뭐 종목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완전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중심으로 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이 기업을 봐야 된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수급이든 실적이든 선정 기준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이 또 장우 씨나 김수용 씨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조금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그 종목 공개 받겠고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용 씨,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쇼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제 김수영 씨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고 싶다 하셨었고, 장우 씨는 LS 산전을 매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희망하는 가격에 매수가 됐을런지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네, 김수영 씨 포트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약간 수익이 준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고. 야, 성화이텍 수익이 점점 늘어나네. 오늘 1%가량 올랐지만 차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인포피아가 오늘 또 무슨 콜레스테롤 측정 보조장치 특허권 얘기 나오면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6%, 오늘 2%. 수익이 점점 커지네요. 삼성의 시장이 약간 조용하고요. 자, 초록뱀이 오늘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이었는데 한만식 전문가님 오시는 날인 거 알았나 봐요. 많이 올랐습니다.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섰고요. 한정기술도 오늘 3% 급등해줬고 두산 인프라코 잡혔네요. 나머지 현금 다 쐈었는데 시초가의 반, 원하는 가격의 반, 분할 매수했는데 소폭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금은 없지만 삼성 SDI의 약간 손실 외에는 전 종목 모두 플러스입니다. 이제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종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고지문 전문가의 세 종목 전부 다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인포피아 오늘 추가 상승 눈여겨 보여지고요. 한마시 전문가님의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뚫어낼 것 같습니다. 목표가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오늘 한마시 전문가님 함께 해주시겠고요. 계속해서 남은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한만식 전문가님의 삼성 SDI가 뭐 크게 빠지지는 않는데 약간 조용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초록뱀이 오늘 또 6% 크게 뛰어지면서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병우 전문가님의 한정기술도 오늘 3% 상승하면서 4% 이상의 수익권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도 시초가의 반, 중가의 반 7.5%씩 총 15%를 담았는데 일단 사자마자 수익입니다. 자, 계속해서 장우 씨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장우 씨는 훨씬 더 슬림한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자, 동아약품은 일단 좀 조용하고 대한항공도 아직은 숨 죽이고 있습니다만 LMS도 차트가 좀 괜찮고요. LS 산전 잡혔고 잡히자마자 아주 눌림목에 최저점에 사게 됐어요. 곧바로 수익입니다. 시공테크까지 놀랍죠. 수익률 1등이 동화약품이 아니라 시공테크로 바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김정아 전문가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쳤던 시공테크 오늘 추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장중에 13% 이상 오늘 종가상 7.5% 뛰면서 수익률 1등 장우 씨에게 무려 지금 날짜 대비 정말 진정한 1등이에요. 17.4%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세포 관련한 테마주라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익은 수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공테크가 장우 씨의 큰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군요. 자, 총 수익률 한번 내봐야 되는데 많은 포트가 있어서 종목을 쭉 여러 개 갖고 있는 김수용 씨는 딱 하나 소폭 마이너스고요. 장우 씨는 약간 더 슬림한데 굵직굵직한 또 수익들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총 수익률 평균적으로 더 높을까요? 화면 보시죠. 자, 시스패트 1억쇼 1억을 불려라. 오늘까지 김수용 씨가 이기면은 7연승, 장우 씨가 이기면은 드디어 제가 온 지 이틀 만에 뒤집기. 저의 효과가 좀 있을까요? 자, 최종 결과 보여주시죠. 자, 제가 돌아와도 뭐 김수영 씨 연승은 계속되네요. 김수영 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리치맵의 그 저희 팀 전문가분들이 네. 5월 달에 좀 부진했었어요. 이제 독을 품으신 거죠. 그렇죠. 명예 회복을 해야겠다. 예. 예. 그래서 요즘 성적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좋습니다. 김수영 씨의 수익이 이제 전문가님들의 실력으로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 장우 씨의 수익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김수영 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 뭐 저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보시면 뭐 14.7%, 17.4%. 지금 저는 마이너스 수익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예. 근데 뭐 김수영 씨가 사실 그 5월 달에 네. 너무 그 조금 그 오래된 그 연패를 하시면서 네. 장이 안 좋을 때 우량주로 포트를 꾸미시면서 그때 네. 좀 낙폭이 컸잖아요. 네. 근데 뭐 5월 달, 6월 달 달력 딱 바뀌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기다리니까 바로 수익 네. 당겨주잖아요. 아무쪼록 네. 저희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네. 저희 뭐 개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은 좀 참고를 하셔서 네. 네. 저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고 또 최종 결정 두 분이 내리지만 진짜 5월 달에 수익이 좋지는 않았어요. 뭐 가진 노력을 또 한 네. 결과였지만 좋지는 않았는데 6월에 시장이 오르니까 5월 달에 그 차곡차곡 담아뒀던 종목들이 그대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모습 뭐 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7연승에 빛나는 김수용 씨의 포트에 들어있는 한 종목 한 종목씩을 한만식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대로 오신 것 같아요. 타이밍도요. 네, 일단 뭐 종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뭐 그 매주 제가 나오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앞에 그 시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지수와 연동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일희일비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꺾이면 매도하겠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좀 더 가보자라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에 대한 그 수급 아니 실적 부분이 네. 예, 2-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건데 실적이 전년 대비 또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건지 반드시 좀 체크하셔가지고 좋아진다면 조금 인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갔거나 아니면 약간 부진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시장이 약간 불안하게 되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축소하자 이런 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중공업은 일단 보시게 되면 차트 보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조금 낮추자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매물대가 지금 28만 7천 원 상당히 매물벽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위에. 네. 그다음에 이제 60일선도 걸쳐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하여튼 60일선 정도 닿으면 한번 끊어보자라는 네. 쪽의 의견이고요. 120원씩은 넘는 30만 원이 지금 목표가인데 목표가 저는 계속 좀 낮추자라는 쪽의 의견이고 매수가가 예, 손절가가 26만 원은 높여도 되겠죠. 그 예를 들면 지금 27만 원 정도가 만일에 종가로 이탈된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입니다. 이쪽에 네. 앞에 고점이기 때문에 또 5일선도 깨기 때문에 27만 원을 만일에 깬다면 그래도 수익 내고 팔아야 되니까 네. 예, 가격은 좀 변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후년 정도가 돼야 좀 좋아진다 이런 쪽의 얘기들 전망들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어떻게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 잡기를 이 밑에 잡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일선에 어제 부닥치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 시장이 약간 불안하게 되면 또 내려오는 흐름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의견대로 저는 60일선 한번 닿으면 한번 끊었다가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조정을 주게 되면 예, 밑에서 올라오는 20일선 정도에 다시 이 계획을 좁혔다가 올라가는 그런 정도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4만 원이 깨게 되면 일단은 전량 종가로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그 손절가를 좀 올리시는 거 12만 8천 원 돼 있기 때문에 14만 원을 만일에 종가로 깬다면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목표가가 이것도 지금 17만 원이면 위치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매물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한 16만 원대니까 네.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시장과 연동돼서 한번 끊어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만식 전문가님의 세 종목 이어서 한번 얘기해 드려보죠. 일단 성화이텍은 지금 지난번 말씀드리고 목표가가 지금 15,000원 말씀드렸는데 300원 남았어요. 예, 그 지난번에 그 추천을 드릴 때 수급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관들 보시게 되면 오늘도 26만 주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목표가를 올리자라는 쪽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목표가 15,000원이었는데요. 16,000원 정도로 오히려 올리자 쪽으로 기관 수급하고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성과 혜택 실적.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목표가 그대로 올리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쪽으로 주봉 정도 보시게 되면 예, 여기 지금 주봉상 61선 가격이 예, 16,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 터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목표가 좀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SDI는 크게 지금 실적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름 자체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망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갤럭시3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관의 공인 수급 자체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 크게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1차 한 17만원 아니면 저 17만원 넘는 18만원 정도로 보고 중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일단은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포트에서는 제가 오늘 제외하고 다른 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록밴. 초록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반등이 안 나왔으면 예, 저도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종목이 지금 좀 많은 부분하고 좀 약간 네. 압축할 부분이 있어서 어제 약간 예, 아찔했는데 장중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중에 네. 예, 좀 거래가 실린 부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 주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잠깐 맞아요. 드렸습니다. 주봉에서 네. 더 이상 안 빠지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좀 다지고 한번 거래가 실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예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에서 거래만 실리면 위쪽으로 지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일봉상으로는 오늘 바닥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거래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래량 좀 체크하시고요. 거래만 더 실린다고 하게 되면 목표가대로 그대로 가셔도 된다. 뭐 유료 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드라마는 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아무 상관 네. 실적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대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포피아 지난번 말씀드릴 때 반등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수급적으로 저는 수급을 많이 주시하기 때문에 수급에 기관이든 외국인이 매수기가 있으면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직 수급은 붙지 않는데 일단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일 동안 조정을 보였지만 거래가 없는 부분 네. 어제 오늘은 오히려 거래가 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목표가 부분 자체 지금 18,000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거래량 밑에 체크하시고 위쪽으로 생기게 되면 지금 여기 15,000원 쪽을 뚜냐 안 뚜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역시 61선. 네, 61선도 네. 그렇고 여기 매물 이 벽이 이렇게 상당히 있거든요. 이쪽 보시게 되면 네. 예, 매물벽을 여기 뚫으려고 하게 되면 거래가 한 하루 거래량 50만 주 이상만 터지게 되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가 더 실리는지 네.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예, 한전기술. 한전기술은 오늘 그 일본 쪽 관련돼서 또 뉴스도 나오고 네.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지금 121선 부근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최병훈 전문가하고 의견이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좋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음봉이 보일 때는 밑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조정 보일 때는. 근데 이렇게 양봉이 팍팍 올릴 때는 거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실리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들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되는 부분 121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종목이 좀 많죠. 두산 인프라코아 예, 마지막만 하나.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아는 약간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수급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한 10여일 이상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단 안 좋고 최근에 기관들 들어왔다가 3일 연속도 기관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적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4분기나 하반기 실적 전망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그 HTS에서 누르시면 나올 것 같은데 2분기, 3분기 매출액이 약간 2조 1000억에서 2조 3000억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700억에서 800억 약간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좋아지는 부분인데 수급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붙어 있으면 대폭 좋아지거나 수급이 좀 상당히 붙는 쪽으로 네. 저는 좀 종목이 약간 중립 정도 의견으로 네. 그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수영 씨 포트에 있는 종목 모두 다 점검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장우 씨 포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안타깝게도 김준 전문가 종목이 없어요. 예, 안타까운 게 아니고 예, 좋은 겁니다. 예, 네. 다 달성했어. 예. 3일 만에 달성해서
예. 제가 없는 동안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익절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예. 그리고 뭐 제 종목 보통 보시면 뭐 전문가님 나오셔서 자기 종목들 포트 점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올 때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없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죠? 3일짜리니까. 예.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의미 자체는 물렸다는 겁니다. 아. 손절권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가도 손절 예, 정해드리고 손절 기간이라는 걸 정해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이 뭐 1% 나든 2% 나든 마이너스 1% 나든 손절을 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종목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뭐 종목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뭐 17%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왠지 박지훈 전문가님이 요 시공테크는 잘 봐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것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뭐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뭐 미련을 가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좋은 쪽 하나, 나쁜 쪽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공테크 잠깐 살펴보시면 물론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데 안 좋은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락이 나온 다음에 제가 항상 나와야 되는 게 기간 조정이라는 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 없이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손절가가 4,500원으로 지금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올렸어요. 아, 어제 올렸습니까? 예, 예. 요거를 손절가를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첫 번째 상한가 쳤던 그 상한가만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가 라인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보는 가격대를 5,500원으로 제시하셨는데 그거를 조금 더 상향 조절하시면서 손절가 자체를 하루하루씩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당연히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 뭐 7%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매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량이 지금 나왔는데 이 거래량이 진짜 상승 거래량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내일모레 최소한 3일 정도의 기간을 조금 더 보신 다음에 상승 탄력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요 종목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자체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 목표가도 좀 더 높여주시고 왜냐하면 먹을 놈은 조금 더 먹는 게 욕심낼 때는 조금 더 욕심내시고요. 욕심 안 내실 때는 미련 없이 버리신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뭐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자체를 위로 올려 버리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자체도 조금 더 올려주신 방향으로 보신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손절가를 올린다면 한 얼마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올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한가 라인 부분 있죠. 이게 종가를 4,73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700원 부근으로 올려서 네.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좀 살펴주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매주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뭐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갈 때가 뭐 박스권 위쪽에 있다라고 착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박스권 안에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그 위로 갈 때가 올라와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랑 제가 의견이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기간 조정 중이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요거를 이탈하거나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46,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LS산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64,000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단기 저점 부근에서 보실 때는 상승 탄력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두고 보시고요. 아니신 분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짧게 끊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LMS 한 종목이 남아있어요. 자, LMS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이탈되고 가격대를 뭐 이탈하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 오늘 아침 시초가
시초가 물론 종가 대비해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은 시초가를 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감 자체가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한 번 더 무너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횡보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없는 동안 이 무지한 진행자를 위해서 지난주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활짝 웃으셨는지 창호 씨가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 종목이 궁금해요, 저는. 뭐가 이렇게 단시간에 목표가를 갔나요? 직접 말씀해 주시죠.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뭐 자랑까지는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예, 풍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네. 제가 3일로 어차피 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제가 4,9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놨는데 그게 이제 장중에 4,910원까지 터치를 하고 내려와서 예, 목표가를 채우고 나왔습니다. 네. 저 지금 그 김지훈 전문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사실 그 저희 방송을 처음 하실 때 한 3주 정도는 조금 이제 좀 힘드셨어요. 네. 네, 적응을 하시느라. 네. 그 뒤로 2주 연속 네, 지금 목표가를 3일 만에 다 달성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더욱 놀라운 사실은 네. 그 지금 며칠째 지금 손실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지금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장호 씨가 기습 질문을 하셔서 뭐 한 달 무손실 기념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오늘까지 수익 챙기고 한 40일 조금 넘게 지금 무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와, 무손실이라면, 이익도 이익이지만 네. 무손실이 이게 우리가 그 공사장 가면은 네. 네. 그 무사고 뭐 1461 맞아요. 적어 놓잖아요. 네. 무사고 1461일 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네, 무손실? 네. 야. 지금 뭐 60일 정도. 네. 지금 네, 40일 정도. 아, 40일 정도. 요게 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60일. 네. 그다음에 90일. 네. 120일. 그렇죠. 네. 일단 뭐 손실에 대해서 뭐 무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을 극대화보다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실이 없으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종목이 이렇게 크게 쑥 올랐는데 한 종목이 꼭 손실이 나가지고 이게 똑같더라고요. 네. 돈이. 그러니까 네. 어차피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게 돼도 포트에 뭐 물린 종목이나 손실권인 종목이 있게 되면 어차피 그 수익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손실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게 되면 어차피 수익은 자동적으로 올라온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6월 초에 얘기해서 수익을 한 9%까지 김세용 씨에게 안겨준 한만식 전문가님 그리고 금세 한 2-3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하게 하신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실적 체크는 기본이다 하셨던 한만식 전문가님의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제가 두 종목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그 일단 화학업종 쪽, 왜 화학업종 갖고 왔나 또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차 쪽에서 제가 이제 시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학업종도 관심을 좀 가셔도 될 것 같아서 화학업종 중에 하나, 중형주 중에 후성이라는 종목 하나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 이제 유가 환율 쪽 관련돼서 수혜 볼 수 있는 항공주 중에 아시아나항공을 저는 준비를 했는데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예, 예. 장훈 씨한테 대한항공 있는데 맞불 작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같이 한번 보려고 예, 준비를 네. 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장훈 씨 네. 어때요? 좋은 주식이죠. 아시아나항공도. 예. 네. 그래도 대한항공이 더? 아 근데 가격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래. 아시아나항공도 상당히 좋은데 네. 예, 대한항공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아시아나항공 주가가요? 네. 왜냐면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딱 두 개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근데 네. 대한항공 주가가 지금 5만 원대, 4만 원대, 네, 네. 4만 원대 후반인데 그렇죠. 아, 그에 비해서 오른 거에 비해서 아시아나항공은 좀 많이 안 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네.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요. 네. 그냥 어쨌거나 자, 맞불 작전이 얼마나 먹힐지 궁금한데 그에 앞서서 의외로 화학주를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후성 설명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화학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화학업종의 전체적인 동향 잠깐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네. 화학업종의 전체 수급 동향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학업종 관심을 둬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전체 이제 이게 검은 게 지수고 밑에 녹색 부분이 기관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4월 말, 5월 초부터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전체적으로.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매도가 없다가 최근의 동향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그 쌍끌이로 화학 업종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거 일단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좋냐라는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실적이 과거 대비해서 그 종목이 실적이 좋냐를 지금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단 후성이라는 종목 뭔 종목인지 모르시니까 종목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그 냉매가스라고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네. 그 냉매가스 부분은 국내 독점입니다. 그래서 그 후성이 지금 단독 그 거의 독점 판매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되는 그 전해질 사업 이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체 사업 부분 자체는 2차 전지 쪽에 전해질 부분에 좀 사업 역량을 좀 강화하겠다 쪽으로 최근에 IR 쪽에서 좀 발표가 나왔고요. 네. 그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뭐 2,400억이 2,5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매출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는데 이익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이익이 198억에서 금년도에는 675억이니까 이익이 한 3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작년 주가와 금년 주가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월봉으로 잠깐 좀 보시죠. 차트 좀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이익이 3배 정도 늘어나는데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작년 저점부 하고 지금 고점부 상태를 보게 되면 거의 저점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네. 저점이 여기고 금년도 저점이 이쪽이니까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후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시세가 나게 되면 약간 급등이 되는 그런 맞아요. 끼가 있는 종목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보시게 되면 작년 연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월달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독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주가 이게 주식 분포를 지금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지금 49%.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고 대주주의 지분율이 50% 또 기관외국인 지분까지 합쳐가지고 유동종 그 비율이 작은 경우에는 네. 주가의 급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등에 끼가 있었던 부분 또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끝난 가격은 5,560원인데 예, 뭐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내일 네. 시초가로 편입하는 걸로 하고 목표가는 예, 60일과 120일선 사이 예, 6,500원 정도 1차 말씀드리고요. 2차는 7,300원 정도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월달 고점분인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5,200원 정도 설정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세우 씨 후성 어때요? 네. 혹시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가요? 아니요. 그 뭐 작년에 네. 8,000원, 9,000원대까지 갔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유명했었죠. 네. 예. 그리고 뭐 올 여름 무난히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자동차에도 이 냉매 가스가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자동차 업체에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부분. 네. 또 이 독점 이런 것도 저희는 좀 독점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또 요즘 뜨는 이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후성, 일단 김수용 씨의 마음에는 좀 합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엇보다도 예. 저희 그 서울경제TV, 네. 센TV에서도 전 주식방송 프로그램이 한 8개 정도 이상 되는데 네. 그 가운데서 개그맨과 하는 이 주식방송 독점이죠, 저희가. 익스클루시브죠. 그겁니다. 예. 예. 익스클루 예, 예. 네. 후성에 관련된 또 냉매가스나 2차 전지 전해질 관련해서 장우 씨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 역시 다른 얘기였습니다. 7월 달에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예. 7월 달에 예. 6월까지만 독점인가요? 아, 물론입니다. 예, 자. 예. 자, 계속해서 나머지 한 종목, 맞불작전 얘기를 제가 좀 먼저 드렸었는데, 아시아나항공. 그 뭐 사실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탄력성 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비빔밥은 일단, 아시아나죠.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아시아나항공 좀 좋아합니다. 두 개 다 타긴 타는데. 예, 저도 하늘색이나 흰색보다 네, 회색이 왠지 끌리더라고요. 뭐, 예. 뭐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탄력적으로 예. 아시아나 움직임이 예, 약간 그 탄력을 받을 때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재미삼아 하여튼 또 경쟁 문서도 있는데 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제가 이렇게 종목을 그 말씀드릴 때 그 리츠맵 저희 클럽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클럽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 좀 뭐 자세히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항공 그 실적 자료 제가 클럽에다 올려드린 거 자료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유가 하락과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요. 작년에 5조 3천억, 금년도 매출은 5조 7천억.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이익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164억이었는데
금년도 이익은 183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거의 뭐 10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익이 10배 정도 늘어나는데 주가 같이 한번 보시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작년 주가 흐름 자체는 제일 쌀 때가 지금보다 지금 정도 위치이죠. 비쌀 때가 12,000원인데 이익이 10배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는 뭐 이익이 지금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런던 올림픽에 대한 그 수혜 부분도 일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지난 5월 달에 쌍저점 쌍바닥 터치가 되고 골든 크로스 나서 일단 시세가 올라간 부분이고요. 대한항공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제가 같이 보여드리면 대한항공은 아직 61선 부근 121선이 우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매물이 상당히 여기쯤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다 돌파가 됐죠. 121선까지. 그러네요. 예, 이미 이평선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매물벽도 약간 적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약간 이쪽이 좀 낫더라.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궁금한 거는 언제나 수급을 보신다고 하니까 아시아나항공 수급. 아시아나항공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은 약간 개인들 기관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언제? 누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1개월 누적으로 보게 되면 교환 투자자들 지금 160만 주 매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로 들어왔던 그 구간들 보시게 되면 기금 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보험 쪽하고 최근에 그 투신 쪽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래서 투신, 보험, 기금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121선 부근이 좀 뚫리게 되면 지금 돌파가 돼 있고 오늘도 조정이 나왔지만 지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 나올 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제가 의견 똑같이 시가를 일단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8,200원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위쪽 가격인데요. 지난번 2월 달 고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말씀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목표가 높게 잡은 거는 이익이 지금 뭐 한 10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보다 어찌 보면 좀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탄력적이고 매물벽도 좀 얇은 아시아나항공 설명까지 두 종목 후성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욱 씨를 위한 김준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한데 이번에도 또 며칠 만에 목표가 들어갈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조금 조용한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의외로 조용하면서도 강한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장욱 씨보다 아마 에리나 씨가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왜요?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이름은 한국 화장품을 들고 왔습니다. 예. 그 팩하고 이런 거는 김수용 씨가 좋아하시는데 그렇죠? 좋아하죠. 예. 네. 제인딩 한국 화장품 좋아합니다. 네, 마스크팩 뭐 눈가에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화장품 먼저 살펴보시면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당연히 화장품을 뭐 판매하고 제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수익을 얻어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 뭐 부동산 임대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세가 유지가 되다가 현 구간에서 잠깐 실적이 주춤했다가 다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중국 내수 경기 부양주 관련주 수혜주로 뭐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지금 같은 뭐 지수 불안감 조금 안 좋은 시점에서는 뭐 이런 방어주 위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들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짧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느슨하게 뭐 1% 2%씩 올라가는 그런 뭐 종목이 아니라 강하면서 조용하면서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고 나온 거고요. 당연히 기간도 역시 3일짜리로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 뭐 차트 잠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시작부터 해서 주구장창 지금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조금 볼 점은 뭐냐면 자, 주구장창 조용했던 시점에서 반해서 최근 3월 달에
한 번의 거래량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 요걸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침 찔러 주시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저는 뭐 똥침을 하는 걸 좋아하죠. 왜냐하면 예. 뭐 우리가 만화에서 보시면 뭐 알다시피 똥침 한 방에 저 우주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 그럼 살펴보시면 요때 3월 달에 주가가 튀긴 거는 뭐냐면 신세계 그룹이 자회사를 통해서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다.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한 번에 시장 관심을 받았고요. 여기서 받았다가 관심이 꺼진다고 하면 이 종목은 안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풀려버린다는 종목인데 최근 요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 자체는 내수 방어주긴 한데 한번 튈 때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튀어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왜 이렇게 거래가 실렸어요? 또 핀수 얘기가 있었나요? 최근에는 뭐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알다시피 뭐 셀트리온 합병 소식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 한국 화장품을 요걸 보시고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을 보시면 그 종목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종목 올라갔는데 요 종목은 반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종목의 차별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종목들의 이제 갭이 벌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갭을 당연히 메꾸려고 노력을 하였고요. 이 종목 자체도 지금 수급이 풀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와서 메꾸는 것보다 올라와서 메꿀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들고 나온 거고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오늘 어제 그리고 그저께 3일 동안의 주가 조정이라는 것을 걸치고 거래량 자체도 아주 이쁘게 거래량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일 거래량이 이미 줄어들 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조금 잡아 나가도록 할 거고요. 네. 대신에 오늘 장 마지막에 내려왔기 때문에 장 마지막 동시효과, 종가, 단일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나 아침 시작하고 나서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급하게 잡지 마시고 아침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그때 공략을 해주시고요. 우리 장훈 씨 같은 경우는 1차 매수를 시초가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2차로 분할 매수로 접근할 텐데 2차는 2,250원으로 잡아 나가도록 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2,200원으로 2차 매수 가격대하고 한 50원 차이로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670원 정도로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풍강 가지고 나왔던 뭐 목표 수익률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잡아 나가면서 강한 상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조용하면서도 강한 한국 화장품. 창우 씨 어때요? 아, 우리 부산 갈매기. 네, 이미 뭐 여러 번의 수익을 또 썼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오늘 그 4시 30분에 예, 주가 급등으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괜찮은 건지. 제가 종목을 웬만하면 방송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안 건듭니다. 근데 제가 실시간 리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40일이 넘도록 손실이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 시장에서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종목에서는 저는 크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투자 경고 유의 종목이 뜬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실적이 나빠지고 성장이 나빠지고 종목의 주가가 변동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게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수급이 강하게 되면 올라가서 튀는 변동폭도 역시 크고요. 내려오는 변동폭도 역시 크기 때문에 그런 뭐 유의 종목이라고 뭐 지정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런 종목에서 먹을 게 가장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들이 좀 두려워할 때 오히려 들어가는 걸 오히려 즐겨하시는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스타일이 좀 맞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 스타일은 좀 아니다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장웅 씨는 조금 수익을 받기 때문에 또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김지훈 장웅 씨가 내리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을 받아들일지 결정 내릴 수 있는 절약타임 10초씩을 드립니다. 네, 주어진 10초가 다 흘러갔습니다. 참 빠른 10초인데요. 김수영 씨가 먼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표정이에요. 김수영 씨? 네, 성우 하이테크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요. 네, 네. 얼마로? 16,000원. 네, 16,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요. 후성과 아시아나 항공 10%씩 매수합니다.
돈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5%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익자를 예.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10% 매도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도 한 15% 정도만 현금화 시켰는데 네. 20%를 그렇죠. 사겠다고 하면 삼성 SDI 매도죠. 아, 네. 괜찮겠습니다. 네, 종목제가 교체해서 네. 약간 좀 그 수익률 쪽으로 좀 바꿔드리려고. 네, 나쁜 건 아니라 20%가 네.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 10%씩 합니다. 후성과 아시아나 한국 네, 매수합니다. 시초가로 매수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시죠? 김수영 씨 그래도 이런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수익률을 계속해서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대신해서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포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우 씨의 결정은요? 네, 일단 그 김지훈 전문가가 그 2주 동안 네. 네, 말로 없는 두방 시원하게 쳤기 때문에 그쵸? 오늘도 그 한국 화장품 예. 네, 여성분들이 화장품 안 바르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또 특히 네. 네, 장우 씨도 자, 뭐 비비크림 그렇죠. 자, 비중은 2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나누어서? 네. 어, 1차 매수가는 시초가 예. 네, 10% 매수하고 2차는 2,250원 네, 약간 돌리면 10%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뭐 손절 가격도 따라가는 거죠? 2,200원이죠. 손절가는 2,200원 아, 예,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죠. 오늘 종가가 2,300원인데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잡아주신 손절 가격까지 마음의 결정을 들어봤습니다. 자, 복잡하다 말씀 조금 드렸었는데요.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김수영 씨 포트 완성본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김수영 스포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대중공업 비중 줄었어요. 5%가량.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비중이 10% 정도 익수현했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화하이텍은 목표가가 15,000원이었는데 300원 차이로 지금 거의 다 와 있거든요. 16,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의견 따랐고요. 자, 인포피아 초록뱀 다 들어가 있는데 삼성 SDI 어디 가냐고요? 삼성 SDI 비중은 아시아나항공이랑 후성 사는데 종목 교체 매매 썼다 보시면 됩니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종목을 좀 더 담기 위해서 김수영 씨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부산 인프라코어 들고 가고요. 항전 기술 역시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은 역시 짧은 호흡이었으면 하는 현난 시점과 바람이 역시 있었고요. 자, 가격과 함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네, 현대중공업 오늘 약간 수익 실현했어요. 한 7% 정도 수익 보고 SK이노베이션도 15% 정도 수익 보고 한 10% 정도 수익을 실현해서 가볍게 들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시 전문가님의 성우하이텍 수급도 너무 좋고 지금 차트적으로도 뭔가 큰일을 낼 것 같아요. 오늘 목표가를 16,000원으로 주당 1,000원 정도 더 올려잡았습니다. 인포피아도 현재는 일단 뭐 수급은 크게 안 받쳐지지만 계속 수익을 더 크게 불려가는 중입니다. 보유 의견 나왔고요. 자, 초록뱀은 오늘 큰 폭으로 수익을 안겨줬기 때문에 홀딩이고 한정기술도 계속해서 뭐 좋은 재료들 또 좋은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산인터커까지 홀딩인 가운데 후성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후성은 작년 대비 순이익이 지금 3배 급증했는데 주가는 저평가돼 있어서 끼 있는 후성을 확주지만 편입하고자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 탄력적이고 매물벽도 적은 것 역시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조금 좋아지는 아시아나항공까지 김수영 씨는 억지로 현금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엔 장식 포트로 가보죠. 자, 장식 포트폴리오 동화약품 대한항공 조금 조용하고요. 자, 장식 포트에는 대한항공이 있습니다. LS상전, LMS 그대로 홀딩인 가운데 한국 화장품은 신규 편입됐지만 여전히 현금은 좀 여유가 있는 장식이고요. 자, 시공테크는 놀랍게도 목표가를 올렸는데 올린 2차 목표가까지도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 7.5% 추가 급등 오늘 손절가까지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같이 올려서 어떻게든 이익을 보고 나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격과 함께 종목들을 살펴보죠. 자, 동화약품은 아직은 조금 조용하고요. 박스권을 약간 넘어선 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흐름이고요. 대한항공 역시 아직은 4만 원대 후반, 5만 원대는 못 갔습니다. 자, 시공테크 김정은 전문가의 종목인데 상한가 이후 오늘 또 급등, 장중에 또 두 자릿수까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손절 가격도 함께 높아졌는데 높아진 4,500원 손절가를 4,700원까지 올리면 좋겠다라는 가벼운 좀 코멘트도 있었다는 거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한국 화장품이 김준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었는데 김지훈 전문가님이 풍광으로 목표가를 지난주 도달한 바 있습니다. 역시 3일 동안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고요. 시초가의 반, 내일 약간 눌림시 반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목표가인 전고점 부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다음 주 시간 나오셨을 때 수익률 변화가 어떠할지 궁금하고요. 당장 김수영 씨, 장욱 씨 수익률 변화 내일부터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김수영 씨, 장욱 씨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을 가져보려 하는데 종목상담 김앤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지역번호 02-2631-3153-2631. 예. 번호로 장욱 씨 죄송해요.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일주일 쉬면 이렇게 됩니다. 전화나 문자 모두 다 받고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 번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김앤장 이어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ou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여기에서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목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31번입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 팀, 김수용 씨, 장우 씨에게 각각 멘토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원하는 전문가를 지목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연결되셨는데 김수영 씨 팀, 장웅 씨 팀 어느 분 멘토에게 상담받고 싶으세요? 네, 장웅 씨요.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웅 씨 안녕하세요. 네, 별명은 원빈입니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자, 주식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자, 어떤 종목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있나요? 현대산업이요. 현대산업이요? 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매수가는 25,9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 30%. 네.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뭐 개인적으로 혼자 결정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 추천으로 하신 건가요? 네, 증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우리 김지훈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좀 들어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요거 기간을 얼마 정도 두고 지금 대응하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아, 저 산 지가 4월 22일에 샀거든요. 예. 두 달 됐습니다. 앞으로 두 달이요? 앞으로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한 달 내지 두 달. 좀 짧게 보시네요, 그지? 일단 먼저 증권사 추천주나 뭐 다른 데서 추천 받는 거는 좋은데, 종목에서 대응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안 사신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현대산업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차트 잠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 여기 보시면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나 뭐 영업 실적 등등에서 좋게 이제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 추천을 나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슈는 이미 다 선 반영이 다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점 세 개를 찍으면서 급락을 해야지 맞습니다. 요 밑에 부분 있죠. 급락을 해야 되는 맞는데, 호재가 어느 정도 받쳐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 지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간을 한 두 달 정도 본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간을 물어본 거고요.
짧게 단기로 보실 것 같으면 여기 최근에 제가 확대해서 살펴봐드리면 한번 올라갔다가 음봉이 맞고 떨어지면 다시 무너지죠. 그리고 네. 최근에도 음봉 맞고 떨어지면 다시 내려오고요. 그리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올라왔다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구간 가을대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단기로 짧게 보실 것 같으면 내일 음봉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21,000원, 22,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 종목을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너무 한 달 정도로 짧게 가지 마시고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이상 본다고 생각하시고 체크하시면 아마 25,000원 부근에서 26,000원 부근까지는 평단가 부근이죠. 올라올 거로 보는데 올라올 때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욕심내고 몇 달치 들고 가면서 1년치 들고 가면서 욕심내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평단 부근까지 올라오면 정리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손절가를 잡게 되면 최근에 22,000원 무너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고 무너지게 되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틀 이상 22,000원 밑으로 머물러 있다 싶으시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손절가를 잡아주시고 갈 때 손절가 잡지 마시고 기간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이틀 이상 22,000원 밑에서 논다 싶으시면 그때 정리해 주시고요. 아니면 그대로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정도 잡고 천천히 여유 있게 보시면 밑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평란가 부분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뭐 소위 손절 기간, 손절 가격, 그리고 앞으로 보유할 적당한 기간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네, 조금 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산업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밝게 끊으시니까 제 마음도 가볍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김수용 씨가 좀 도와주세요. 네, 공교롭게 오늘 추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네, 후성입니다. 매수가는 5,500원이시고요. 비중이 좀 많습니다. 100%입니다. 아이고. 네.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사셨을지 궁금해요. 5,500원이면 네. 예, 오늘 종가가 5,560원이니까요. 네. 뭐 최근에 바닥에서 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신 건 잘 사신 건데 100% 다 들어가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물타기에서 예. 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드린 대로 그대로 그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일단 네. 저는 지금 손실권이 아니시니까요. 뭐 또 손실권이나 하더라도 한 종목에 100% 투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1차 목표가인 아까 말씀하신 6,500원 도달하면 조금 현금화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감당할 수 있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예를 들어서 30%나 40%까지는 내가 그 주식 투자하시면서 한 종목에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배팅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해놓으셨으면 그 기준 오버하는 거는 매도를 하셔가지고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에 100%는 안 좋다. 네. 네. 그럼 내일 당장 한 절반을 덜어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종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살 종목이 포착이 되면 그쪽으로 네. 좀 바꾸시면 되죠. 그러니까 40%가 만약에 목표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60%는 현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그걸 빼가지고 다른 거 좋은 거 있을 때 매수 기회를 주면 그쪽 종목으로 해서 분산을 한 3, 4개 정도 네.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중 줄이는 게 급선무지만 참고로 아까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후성을 설명하실 때 1차는 목표가가 6,500원, 2차는 7,300원이라 하셨었고 손절가로는 5,200원을 언급하셨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더 이어서 볼게요. 장우 씨. 네. 예림당 7,110원에 30% 비중 갖고 계시네요. 어떤가요? 예림당. 자, 예림당을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가가 지금 5,400원인데 손실폭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하면서 손절가를 따로 잡아드린 건 아마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손절을 못하고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까지 밀려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지금 한 30% 정도 현금 비중을 들고 계신데
지금 30% 다 들고 계시지 마시고 이 종목을 어차피 지금 바로 끊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0%라도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나머지 들고 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추가 상장이나 BW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붙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급락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에 수급들이 한 번에 확 붙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는 어느 정도 뭐 몇 개월이나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최소 잡게 되면 그 정도 기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다 현금이 다 물려서 계시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10%라도 줄여놓고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역시 시급하게 비중 줄이기 전략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문자, 이번에 김수영 씨가 역시 좀 살펴주시죠. 네, YG 엔터테인먼트죠. 네, 매수가는 45,3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그 SM하고 YG 쪽 관련된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이번 주 관심 종목이 SM하고 YG였었는데 일단 그 두 종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느 게 나을까?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K-POP에 대한 인기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네. 중장기 종목으로 투자해서 괜찮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예, 뭐 SM이든 YG든 일단 한 20, 30% 정도 비중으로 하반기 좀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SM이나 YG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그 해외 쪽 그 공연이죠, 공연. 해외 공연하게 되면 수익이 옛날에는 음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해외 이벤트에 관련된 그 관객.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저 그 뭐 공연 같은 걸 하게 되면 공연 네. 수익에 대한 그 수익이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 그 음원에 대한 수익 그 배분 구조가 좀 바뀌는 걸로 맞아요. 그렇게 돼서 오늘 하여튼 관련되는 종목들이 급등이 네. 나왔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그냥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심지어 길게도 추천하신다는. 예, 예,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SM이나 YG나 지금 같은 형태를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45,300원이니까 지금 매수가 위에서 지금 수익권이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길게 잡고 네.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 기관의 경우인데 상당히 지금 매수가 된 부분이고 오늘 예,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전 목표가 한 6만 원대 보셔도 크게 저는 무리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고가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SM 주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SM하고 거의 흐름이 같은 식으로 가고 오늘 SM보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SM 주가를 잘 보시게 되면 예전에 SM이 상당히 많이 급등했는데 작년에 보게 되면 한 9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급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SM 차트가. 예. 근데 지금 급등 나오고 지금 또 한 9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오늘 사실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도 상당히 없다가 예, 오늘 권리가 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두 종목 같이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측면에서는 예, 좀 길게 가져가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G엔터 좋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를 조금 더 볼게요. 장우 씨. 네, 태양광 하면 뭐죠? OCI. 그렇습니다. 예. OCI 20만 9천 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OCI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 차트 살펴보시면 최근에 뭐 실적 부진 등과 뭐 다른 연계적으로 해서 뭐 시장도 주춤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6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급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좋은 점은 뭐냐면 기간 조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급락 다음에 기간 조정 다음에 나오는 방향성을 한번 확인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그냥 끊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20만 9천 원이 매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차라리 손절 라인으로 잡아놓으시고 손실을 주지 않는 방향 안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세훈 씨 팀, 장우 씨 팀 상담 받기 전에 먼저 고르실 수 있거든요. 예. 네, 어느 쪽 하시겠어요? 장우 씨 팀이요. 네. 아유, 예. 오늘 인기가 좋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원자님, 이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단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은요? 크루셜텍이요. 네? 크루셜텍이요. 아, 크루셜텍이요? 네. 저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13,400원인데요. 13,400원에? 네, 20%요. 2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예, 일단 뭐 제가 요 종목을 좋게는 얘기를 아마 못 드릴 겁니다. 그 점 일단 참고하시고요. 지금 현재 손실권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요 종목을 그대로 들고 넘어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가 20%나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가 한 8,000원 부근을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낙폭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오게 되려면 낙폭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당연히 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그대로 쭉 들고 나가서 뭐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반이라도 줄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들고 보신 게 괜찮아 보이는데 요 종목 최근에 뭐 영업 손실이나 자사주 취득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많이 안 좋은 공시가 나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최근에 최저점 6,530원이라는 요 가을대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요 가을대 지켜주기만 한다면 한 10% 정도는 조금 더 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10%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보신 게 지금으로서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예. 네, 반등은 얼마까지 할까요? 아, 예. 올라갈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물린 종목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올라가게 되면 10,000원, 10,400원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리한 게 좋습니다. 네, 전저점 안 깨면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까지 한번 가볍게 기다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아주 짧게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재웅 씨. 네, 현대 EP입니다. 매수가는 5,5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예, 현대EP는 차트 보고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현대EP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만 차트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현대EP도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인데요. 한번 시세를 주게 되면 뭐 상당히 급등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금년도 그 지난번 3월달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오고 지금 일정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예, 6,000원 부근이죠. 주봉상 21선 가격 부근 6,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일봉상 봤을 때 예, 21선 이탈 없으면 가져가시라 6,000원 목표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EP를 끝으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외에도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 멘토님들의 무료 방송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배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반대로 왼쪽 편 상단에 전문가 방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저 종목의 그 주소 그대로 주소창에 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리치맵의 고종현 전문가님이 투자 매매 방법에 관한 무료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문의 전화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메모 가능하시면 좀 적으시면 좋겠고요. 혹은 검색창에 리치맵 투자 방송 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료 방송 안내를 드렸고요. 오늘 밤 9시 고종현 전문가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주셨던 네 분과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을 위한 전략도 좀 필요할 텐데 오늘 밤 9시 무료 방송을 해주시는 고종현 전문가를 곧바로 이어서 2부에서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매매 기본기 오늘 밤 9시 시간이 여의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2부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